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QCY-T13ANC는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좋은, 가성비 아주 좋은 이어폰이었는데요. 이번에 QCY-T13ANC 두 번째 제품이 나왔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어폰 접지 부분을 보면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티커 작업을 미리 해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제거해야 제대로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제품 안쪽을 보면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여분의 이어팁과 충전을 위한 C타입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은 커널형 이어폰인데요. 귀가 예민하거나 오픈형 이어폰을 사용하는 분들께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어폰을 착용했을 때 좀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분의 이어팁을 활용해서 내 귀에 잘 맞는 이어팁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어폰을 핸드폰과 연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운데요. 먼저 이어폰을 케이스에서 빼내면 블루투스 항목에서 QCY-T13ANC2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을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죠. 앱을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데요. QCY 앱을 실행하면 이렇게 바로 이어폰을 찾아줍니다. 그냥 아이콘을 누르기만 하면 제품이 바로 연결이 되죠. 이번 제품은 제품 설명을 봤을 때 이전 제품보다 디자인이 참 별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제품을 받아봤더니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 걸까요? 굉장히 귀엽고 예쁘게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QCY-T13ANC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한마디로 가성비가 엄청 좋았던 제품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QCY-T13ANC2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엄청 큽니다. 과연 이 제품의 성능은 어떨까요? QCY-T13ANC2는 솔직히 너무 실망입니다. 이어폰이라면 음질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제품의 음질은 그냥 들을만한 수준입니다. 귀가 예민하지 않은 분들은 편하게 들을 수 있지만 귀가 예민한 분들은 솔직히 음악을 들었을 때 거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입체감은 10점 만점에 1점이나 2점 정도인데요. 입체감이 뭐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고, 고음과 저음은 음량을 최대로 했을 때 뭐랄까 많이 뭉치는 느낌입니다. 음이 하나하나 구분이 안 되고 그냥 한꺼번에 다 뭉쳐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음악 감상용으로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QCY-T13ANC2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엄청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뜻인데요. 이런 류의 제품들이 기계 소음은 상당히 잘 잡아줍니다. 이 제품도 대략 50에서 60% 정도의 기계 소음은 잡아주는 느낌이죠. 이 제품은 바람 같은 자연의 소리가 잘 제거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착용해 보면 바람소리, 물소리 이런 자연의 소리는 대략 20%에서 30% 정도 제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소리는 어떨까요? 말소리는 그냥 대부분 다 들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 느낌으로는 5% 정도는 제거가 되는 느낌이긴 하지만 이건 별로 의미가 없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제품은 외부의 소리를 듣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제품은 이 기능 켜면 외부의 소리가 오히려 더 크게 들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 일반적으로 생활하는데도 문제가 없죠. 전반적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별로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진 않습니다. 이전 제품과 거의 비슷한 느낌이죠. 제가 이어폰을 소개할 때마다 통화 기능은 어떠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실제로 여러 명과 통화를 해봤는데
통화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목소리가 굉장히 또렷하게 잘 들렸고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선 조금 거리를 두고 통화하는 것처럼 들린다라고 했고요. 또 어떤 친구는 블루투스 기계를 사용하는 것 같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도가 조금 먼 느낌이 있긴 하지만 통화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제품 스펙을 살펴보면 우선 노이즈 캔슬링은 28dB입니다. 이전 제품과 차이가 없죠. 그리고 10mm 드라이버도 이전 제품과 전혀 차이가 없고요. 쿼드 마이크 ENC 이 기능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최대 사용 시간도 30시간으로 동일하고요. 배터리도 380mAh로 동일합니다. 그럼 블루투스는 차이가 있을까요? 블루투스도 5.3을 채택하고 있어서 이 기능도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이전 제품과 비교해서 뭐가 달라진 걸까요? 이번 제품에는 듀얼 디바이스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개의 기기에 한꺼번에 연결이 된다는 건데 이게 엄청 달라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이 달라진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QC와 이어폰은 앱으로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굳이 앱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굳이 앱을 사용한다면 음향을 조금 바꿔볼 수 있는데 음향이나 이퀄라이저를 설정한다고 해서 음질이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어폰 터치 기능을 변경하는 기능은 그래도 아주 쓸만한데요. 이 기능을 설정하면 이어폰을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도대체 왜 나온 걸까요? 기능이 크게 업그레이드가 된 것도 아니고 달라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QCY T13ANC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이 제품을 구매할 필요가 없죠. 저는 솔직히 이전 제품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